자,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이제 가는 빈칸인데,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인 거죠. 더구나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이제 그 비형계가 두 개가 나와서 내년까지, 2007년부터 이제 계속 그게 그 네 개로 나오면서 두 개는 외부 연결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건데, 이 빈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푸는 방법을 다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빈칸 문제는 가령 이제 그 지시 대상이다 그럴 때는 일확성불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신경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이. 근데 빈칸 문제는 어떤 유형에서도 대부분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좀 더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진료제의 빈칸 문제를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개 방식 자체도 무척 다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좀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여기서 같은 저는 그 쉬운 유형으로 라고 그냥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기본적인 형태들을 여러분이 그냥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빨리 풀고, 아닌 거는 그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3점짜리 빈칸 같은 경우는, 그 비형계 빈칸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그렇지 않고도 딱 부분에서만도 답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강에서 보여주는 거는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이거를 보고 나서 오기 좀 쉬워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실제 강의에서는 그 선택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도 무척 선택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한마디 이제 그 이거를 듣는 학생이라면은 제 블로그에 다시 제가 그 일부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그 9월달인가? 9월달에 그 평가원에서, 10월달인 것 같네요. 10월달에 그 평가원에서 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잘못됐어요. 출제가 잘못됐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 같은 경우 31번 문제는 문제 출제 원칙에 벗어나요. 이노베이션은 거기서 그 들어갈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그 넣어서 답이 된다. 이런 식의 빈칸 문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점, 그러니까 출제 원칙 자체로 완전히 그 모르고 했다고 봐야 돼요. 31번 수능의 31번 문제는 첫째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나중에 그 설명을 별도로 해놓은 거를 이제 이 부분에 링크를 시키든가 뭐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답을 그 방식으로 다 통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난다 하는 거예요. 뭐 그 단어를 몰라도 해석을 못해도 빈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 기적 같은 경우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3등급 이하, 4등급용 빈칸 문제에서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일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답이 좀 더, 그러니까 답이 빨리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의 종류에 따라서 나가는 방법을 달리 적용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다양한 게 이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설명 방법은 같지가 않아요. 질문에 따라 틀려진다. 우선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이 나오죠. 파운더 다음에 액션펀드라는 이제 어떤 거 투자 설립 회사인지, 하여튼 이 사람이 살서 스토리 대리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 스토리라는 거. 이 부분을 보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은 시작됐을 때 끝까지 가면 이게 얘기의 결과가 나오죠. 결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 시작하는 것은 어떤 상황인가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 경우는 사실상 어떤 얘기를 한다 그래놓고 여기에 이 얘기 자체가 사실상은 이 사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례. 그러니까 결국 예문의 형태다. 예라고 보면 돼요. 예. 사례니까. 그렇다면 이 예의 어떤 결과가 끝에는 나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방법은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밑에가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 그냥 한번 봐봐요. 헐스토리 센터 전어 블루 스웨터. 그래서 그녀의 얘기는 이 스웨터에 맞춰져 있다 하는 거예요. 스웨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가봅니다. It was in order to remind. 뭐 자켓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니까 리마인드 A of B죠. 리마인드 A 하이픈 사이는 그냥 빼놓고요. A of B예요. 이루어지니까 그건 충분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은 뭘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얘기는 여기에는 얘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얘기 이런 얘기를 한다 하는데 이 얘기는 충분했습니다. 상기시켜 주게 얘에게.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상기시켜 주는데 뭘 상기시켜 주냐 하면 이건 안 해도 돼요. 그냥 레스타드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머지 얘기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얘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충분합니다. 뭐를 상기시켜줘? The thread of a connection to one another. 그럼 여기서 이 thread라는 단어를 또 몰라도 답이 안 맞고 있어요. thread가 실이잖아요. 그래서 실. 여기서는 끈. 그럼 여기 뭐가 돼? 연결. 이렇게 놔야 되죠. 연결관계. 근데 여기서는 thread하고 connection. 아, connection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놈이 없어도 상관없는 정도죠. 이게 thread가 없이 our connection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포인트는 이게 되겠죠. our connection to one another. 서로서로에게 관련이 있다. 서로서로 연결관계. 끈을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기 봐봅시다. 그럼 여기 들어갈 내용은 뭐가 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떤 스웨터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물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위에서 그냥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나는 이제 이 부분 자체를 여기다가 넣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럼 결국 봐봅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demonstrate how connected we all are.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연결되어져 있다. 그럼 타분들은 미리 봐야 돼요. 우선 저는 여기서 바로 이걸 그냥 세워놓고 갑니다. It reminds us of the relative value of time. 시간의 상대적 가치. 시간 가치가 아니죠. 시간의 상대적 가치. The sunlight describes how life with a happy ending. 묘사합니다. 아주 힘겨운 삶이죠. 힘겨운 삶이 결국 뭐로 끝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래서 해피엔딩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work, women's role. 여성의 역할을 중요성. 이 얘기도 아니에요. It shows, 보여준다. How many opportunities there are in Africa.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답은 지금 뭐로 가지? 이걸 그냥 끝내야 돼요. 여기서 바로 끝나지. 이거 더 읽는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이미 논리적인 글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논리적인 글일 경우가 훨씬 어려워요. 철학적인 것이 나오든가 이런 경우가 더 이제 어렵고 더구나 이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엄청 다양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이 방식으로 무조건 접근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접근할지 말지 하는 것 자체는 첫 문장 읽었을 때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강의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한두 가지 강사들이 뭐 이제 그 일본 문제를 하면서 한두 가지 해놓은 거 이것만 가지고 그냥 덥석덥석 물죠. 특히 사우림 학생들 빈칸을 가지고 빨리 풀린다고 쇼를 하는 이 경우에는 그 믿고 갔다가는 그냥 깨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오계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통한다. 통하는 게 있고 안 통하는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고난도 3점짜리일수록 이게 안 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난도 3점짜리 두 개를 틀렸다 그랬는데 이미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깨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고 딱딱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대요. 이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스킬은 기본적으로 통합니다. 근데 통하는 유형 정말 잘 통하는 유형이 있고 좀 덜 통하는 유형이 있고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빈칸에 적절한 걸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봅시다. 첫 문장 한번 읽어봐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빈칸이 우회가 있으면 밑에서 위로 일단 훑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문장 보고 바로 오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 과정의 중간에 그 문단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이 됐을 때 그런 방법도 취하는 거예요. 지시하고 뭐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연결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compared to the past generation 과거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we are quite well off 그러면 잘 산다는 거죠. 우리는 꽤나 잘 사는 거죠.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잘 살아요. 이걸로 끝났어요. 우선은 이 뒤에는 뭐 난 아니라고 봐요. 뭐 그래서 어떻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지난 뭐 50년 뭐 이제 어쩌고 이렇게 나와서 뭔가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밑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잘 사니까 과거도 잘 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바로 가면 is the price 이게 대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치 price라는 개념이 여기서 price는 그 expense라든가 sacrifice라든가 이거 자체 희생이라는 얘기예요. 희생이라는 얘기는 대가라는 얘기죠.
포스트.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희생시켜서. 희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가. 대가, 비용을 치른다는 거예요. 왜 큰 희생 치를까? 큰 대가를 치르게 될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용입니다. 우리 페이,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대가로 이걸 치른대요. 어반전사가 옵션. 그래서 옵션 선택의 풍부함이죠. 선택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물적 풍요를 일단 얘기하겠죠. 물적 풍요. 이거라면 물적 풍요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건 지금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럼 이거를 위로 올라가 보자 하는 거죠.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 the result is, the result 그 결과는 is an apparent scarcity of time. 이렇게 나오다 있으면 저는 무조건 가는 게 뭐냐면 scarcity of time. 시간 부족이다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시간 부족입니다. 이거는 딜레마죠. 대디아 같은 set seem to grow.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차 우리가 점차 증가하는 딜레마이다 하는 거죠. Even with is passing 이에요. 매년 시간이 한 해가 갈수록 이게 딜레마인데 그 딜레마가 뭐냐면 시간 부족이라는 거죠. Even there is plenty of time to go around. 돌아볼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죠. 나 시간이 있어서 충분히 돌아보고 싶어. 돌아볼 시간은 나 충분해. 오늘 하루 12시간 내내 시장 돌아볼 수 있어. 근데 어째요? 너무 선택할 것이 많아. 그래서 하루 동안 봐도 다 못 봐.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여기서 꼽는 뭐냐면 이거 스케일스 타임 타임 1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스케일스 타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럼 여기 보면 필링 플레이스포 타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간 압박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물적인 이제 그 풍요가 되겠죠. 여기서 선택이 풍부한 것에 대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너무 선택 사항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에 들어갈 내용이 이겁니다. 예. Principle time.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 이렇게 봅시다. Being exposed to danger. 그럼 물건이 풍요로우면 우리가 위험에 처한다? 이건 아니죠. 위험에 노출된다? 아닐까요? Widening generation gap. 그러니까 물건이 풍요로워지면 뭐야? 세대차가 넓어진다? 노인하고 그죠?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 세대차가 심해진다. 말도 안 되고. Boredom out of convenience. 이게 따민함이죠. 이게 편의로부터 나오는 따분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해서 따분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따분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어. 바빠야 돼. 그래서 뭘 따분해? Economic imbalance. Among social group. 사회적 계층 그룹을 보면 되겠죠. 사회적 그룹 간에 경제적인 불평등 얘기가 아니에요. 불평등. 그러니까 인별에서는 불균형. 여기서는 불균형이 아니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가 다 잘 살아요. 꽤나 과거에 비하면. 그래서 답은 이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들어갔다 하면 깨져요. 통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2점짜리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학년이니까 3점짜리가 넣어준다. 그걸 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비행하는 초반부터 훈련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른 유형으로 가겠는데 빈칸 설명서 제가 이거를 해놓은 그 제 공간에 그 다른 걸 링크를 몇 개 걸어놓을 거예요. 그걸 꼭 보세요. 네.